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마켓무버 시간입니다. 요즘 이 시장을 강력하게 움직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구리값 어디까지, 언제까지 상승을 할까요? 최근 1년간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리값 상승에는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선은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전력 설비 라인의 수요 급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1나노와트를 설비하는데 구리에 약 27톤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누적 공급 부족량은 400만 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수요 공급, 수요 부족에 대한 이슈가 좀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광산업체에서 감산을 내놓은 건데요. 중국 내 동제련소에서 10%의 감산 계획을 내놓았고요. 이뿐만 아니라 페루의 라스밤바스에서는 노사 간의 갈등 때문에 도로 봉쇄로 인한 생산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공급량이 좀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됨에 따라서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의 금속을 제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나오는 금속 가운데 이 구리는요, 전 세계 공급의 4%를 차지하는 좀 엄청난 양이어서 이 부분이 제재가 된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 공급량이 좀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각 부분에서는 이 수요량 그리고 공급량이 좀 불안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급량 부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티그룹에서는 구리 톤당 만 달러 까지 오를 것이다. 2000년 초 이후에 20년 만에 구리 최대 강세장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2025년 상반기에 구리 가격 정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지금 가장 문제인 것은 이러한 공급 대비 수요가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 공급 부족 현상이 격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리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구리는 턱없이 부족한 현상. 이럴 때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까요? 정말 최근에 구리값이 상승하면서 구리 관련주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종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리 관련 기업으로 꼽히는 것은 제련 업체가 있는데요. 구리를 제련해서 만든 전기동이 2분기 영업이익이 좀 탄탄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으로 LSM&M이 있고요. 그리고 풍산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구리 상승과 함께 워낙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2분기 이 실적 기대감도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선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LS는 LSM&M의 지주사인데요. 이러한 흐름과 함께 상승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해저 케이블 부분의 매출 성장 가능성을 크게 보여지고 있어서 역시나 좀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원전선도 이 전력 및 통신 케이블 분야에서 조금 더 강력한 상승세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구리 원자료 자체를 가공하는 이구 산업 역시나 이 비철금속 전문 제조 업체 로서 좀 기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리의 상승세와 함께 수요 그리고 공급 문제와 함께 이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 크게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시장 안에서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기업 그리고 오늘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 오늘 또 자율주행 관련주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첫 번째 기업으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사실 3.8% 넘게 상승하는 거면은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13,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장중에는 14,1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지금 시장 안 좋은데 자율주행은 그래도 잘 가네. 지금 자율주행으로 좀 피신을 해봐야 될까? 라는 생각 드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내고 갈까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율주행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가감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유독 강세가 나오는 것도 사실 이제 어제 기사죠.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에서 이제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쪽에 MOU를 체결을 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뭐 송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영종도에도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을 이제 테스트를 할 거다. 주행 테스트를 완벽하게 진행하겠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냐면은 사실 우리가 자율주행 테스트 현대도 기아도 마찬가지로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각이 좀 안 됐던 원인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FSD 완전 자율주행 쪽을 증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거쳐 올라가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테슬라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테슬라가 지금 월가에서 워낙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뭐 FSD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자동차가 안 팔리는데 이 구동료가 지금 제대로 되겠느냐. 지금 빨리 마진율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라. 매출 실적 올리는 데 위해서 제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지금 주주들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떠냐고 좀 살펴서 말씀드린다면은 자, 미국의 테슬라가 지금 중국 시장도 진입을 하는 걸 어려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현대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뭐 이번에 뭐 독일에 있는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BMW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에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지금 중국에 들어가 가서 방중을 했던 원인도 지금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너무 걱정된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사전에 중국과에서는 어느 정도 우호적 관계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총리마저도 지금 다시 이제 방중을 한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지금 각 국가들의 이제 대표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총리급들이 지금 방중을 하기 시작한 것은 팬데믹 이후 2002년도부터 이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던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자,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지금도 테슬라가 지금 테슬라에 탑재가 되어 있는 완전 자율주행 중에서 모델은 일단 기본적인 차선을 따라가는 것 정도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차선 변경이라든가 신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유료 결제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테슬라가 어떻습니까? 최근에 월 정액제로 월 구독료를 199달러에서 99달러, 그러니까 반값으로 지금 처분을 한 겁니다. 땡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테슬라의 어떤 입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오히려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빈틈 시장을 공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른바 알박기 한다, 부동산에서도 빈틈을 빚고 알박기 한다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오히려 지금 이 자율주행 부분들에서의 실적을 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현대차가 다시 한번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각축을 다투고 있는 유럽 시장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결국 자율주행 부분에서 가장 핵심은 라이더와 레이더가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는 뭐 카메라 관련주라고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차량의 어떤 GPS 지표라든가 그리고 좌표계를 활용을 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지표면 상에서의 위치만 찍다 보니까 사실 이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고도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뿐만 아니라 많은 레이더 그리고 라이다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지금 3D, 4D 개념으로 지금 접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기술들은 이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공 도심 도심 항공 체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단 자율주행으로서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 뭐 로봇 촉진법을 통해서 이제 로봇들이 이제 도로를 주행한다. 이 부분까지 좀 확장해서 보신다면은 충분한 기회가 넓혀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만나보고 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화장품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화장품이 오늘 좀 눌리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환율 굉장히 좀 짓누른 듯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이번에도 실적이 좋게 나올 기업들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장품 쪽은 1월에서 3월 달 수출액 역대 최대치를 찍었고 지금 식약처에서도 정부에서 정책 쪽으로 좀 더 밀어줘야 된다. 이미 수출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나라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좀 정책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또한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수출 금액도 역대 최대 수준을 찍었고 또 미국의 온라인 시장의 훈풍세가 좀 무섭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조는 당분간 좀 지속될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경제적으로 세계적 경제 흐름이 아무래도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찾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화장품 쪽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그러한 기조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스킨케어 제품들이 살짝은 약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스킨케어 제품들이 굉장히 좀 가성비가 특히나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킨케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뭐 폼 클렌징이라던가 이런 좀 클렌징 제품들도 굉장히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색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킨케어 그리고 폼 제품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좋은 현상들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한국에 대한 한류 문화도 지금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우호적인 환경들은 올해도 계속 마련이 될 거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눌림 현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이라든지 유럽 쪽 매출량 OEM이나 ODM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투, 뭐 인그루드랩 전반적으로 추세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EM 업체, ODM 업체 잘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특히나 또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 네. 이러한 또 수혜들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은 대원전선입니다. 고점에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12% 넘게 급락 흐름 나오고 있고 구리 가격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이야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좀 테마성 기업들은 사실 좀 대응하는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전선주가 오늘 이렇게 매물들이 좀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 뭐 별의별 전선주들이 지금 이제 오늘 최고의 하락폭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전선주를 투자할 때 항상 나오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AI 성장성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시장 전력 소모가 커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최근에 뭐 이더리움 ETF까지 지금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 부분들에 따라서도 전력 소모가 커질 것이다. 세 번째가 지금 노후 전력 설비에 대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적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전선주들이 그럼 오늘 매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봐야 되냐. 구리 소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지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구리 가격이 끝도 없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언젠간 이 시점에서 문제가 한번 나오는 것이 역레깅 현상입니다. 즉 우리가 유가 정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뭐 금호석이라든가 이런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원인도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있는 유가가 지금 앞으로 미래 유가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그 이 제품을 원재료 값이 실제로 제품 출고한 이후에 판매되기까지 그 시차익이 굉장히 커진다는 건데 그러면 이 시간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이냐 주목을 했을 때 지금 전선주들의 가격은 조금 밸류션을 많이 이탈했다라는 부담이 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곧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 매수가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이 구리 관련, 그러니까 닥터코퍼의 귀환에 대해서 주목하신다고 얘기를 드렸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오늘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사실상 변동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아나운서께서 이제 LS그룹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구산업이나 LS그룹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구리 관련주들을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재련을 한다. 중국에서 동재련소를 지금 출하량을 10%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수혜가 어디로 오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고려아연 같은 기업들로 많이 넘어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대응이 좀 중요한데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소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소식이 하나 나온 게 있었죠. 최대 주주인 갑도물산에서 블록D를 이제 시작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좀 나왔는데 일단 지분을 이제 60만 주를 지금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율이 약 기존에 뭐 대원홀딩스뿐만 아니라 약 이제 31%에서 이제 30% 정도 수준으로 조금 소폭 후퇴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좀 의심스러운 것이 갑도물산이랑 이 대원홀딩스 이 그룹이 사실은 이 대원전선의 매수를 이제 뭐 6만 주, 10만 주씩 계속 매수했다가 또 현금화하고 매수했다가 현금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 때문에 그런가라고 제가 좀 살펴봤더니 지금 이제 서정석 전무, 그러니까 지금 서명한 회장의 장남인데 이분이 지금 이제 승계를 하려고 이제 실제로 기업을 승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상속세 마련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를 좀 보니까 지금 2,552원에 이제 이 블록딜이 지금 체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성들이 2,500원 선에서 2,000원 선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좀 변동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전선주들 너무나 투자하기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오늘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비로소 어제까지 이렇게 급등이 연일 연속 났을 때는 일단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부담감 그리고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의 출회를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기존에 매수하셨던 가격보다는 손절 가격의 대응을 지금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대비로 대응은 하셔야 된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하락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손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추가 매수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일단 이 손절가를 정확하게 정하고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